지역의 마을 공동체 살리기가 미래형 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원청과 주민들 학교가 실제로 사법의 사례들은 정말 감동입니다. 2013년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에 정부 보조금 4억 3천만 원이 잘못된 절차로 집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여수시의 담당 공무원도 자세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고흥 등 전남 지역에 아열대 과수 재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확 작업이 한창인 애플망고 농장을 취재했습니다. 고흥에서 제가 첫 수확을 한 만큼 기분도 좋고.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의 흰고래 벨루가가 폐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당시 반입됐던 멸종위기종 고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살려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교육을 보완해 나가자는 지역의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에서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이 열렸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감동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하춘에 사는 플라나리아를 관찰하고 철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플리프로 장난감을 만들고 확대경으로 꽃의 구조도 들여다봅니다. 순천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순천의 대표 하천인 동천을 소개하기 위해 발로 뛰어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밖 교육 운영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동천의 생태 환경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한 마을교육활동가들의 노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못한 배움을 마을에서 가능케 하는 다양한 학습 생태계가 요구됩니다. 마을 교육력이 회복되어야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매달 한 차례씩 모여 교육의 방향을 협의하는 정담회도 전국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뿐 아니라 비판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제언을 전문성 있는 인재를 키워주실 수 있도록 진행기간이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교사는 현장의 요구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쉽게 오셔서 뭘 도와줄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꺼져야지만 좋겠다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포럼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주민들, 학교가 실제로 이 협업의 사례들은 정말 감동 깊게 여러 가지 협력 사례나 정책 제언과 같은 이야기들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도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유 장관은 나아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전국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년 넘도록 논란이 뜨거웠던 곳이죠.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에 7년 전 정부 보조금 4억 원이 잘못된 절차 속에 집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요. 감사를 벌였던 전라남도도 훈계 수준의 경징계만 내렸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013년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은 당시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4억 3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조금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화시장은 상인회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해당 상인회는 신청 조건과 맞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MBC와의 통화와 경찰 조사 등에서 상인회의 존재 여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전라남도는 그러나 해당 공무원에게 훈계 수준의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과 맞지 않는 상인회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건 맞지만 특화시장이 상인회가 아닌 시장 관리자 자격으로 신청했다면 합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신청 당시에는 상인회가 등록 취소돼서 상인회로는 안 되는데 그 시장은 법인 상태도 됐고 또 시장 관리자 자격도 있거든요.
사실상 수억 원의 혈세가 확인 절차도 없이 엉뚱한 상인회를 통해 집행된 상황. 그럼에도 징계 절차는 담당 공무원을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경우 증상이 약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증세는 빠르게 나빠지고 치료도 쉽지 않다는 의료진들의 소견이 나오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이후 광주 확진자 15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7명이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대전 방문 판매를 포함해 2차 유행 이후 광주 확진자들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가 변이된 GH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방역당국은 GH바이러스 특징이 무증상 확진자는 많지만 다른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H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며 또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하여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 사이에선 GH유형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세포에서 증식되는 속도가 빨라 치료가 더욱 어렵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확진자들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확진자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광주에서 코로나로 숨진 확진자 2명도 무증상 확진자지만 입원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현재 광주의 확진자 가운데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3명이 늘어 10명이 됐고 이 중 중증 환자로 분류된 5명 중 3명도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산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에 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상반기하고 약간 양상은 다르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는 GH유형의 특성이 확진자들의 병세 악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축제의 공백이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진구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강진청자축제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매년 10월 개최되는 나주 마한문화제도 취소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56개 축제가 취소되고 6개 축제가 연기되는 등 올 1월 고흥군의 굴댕이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축제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에 가입해 그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을 도운 A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러 개의 법인을 통해 인터넷 전화기 117개에 가입해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A씨가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연결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여수지역 시립도서관이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암도서관을 제외한 관내 6개 도서관의 자료실과 학습실을 개방하는 대신 감염 위험을 고려해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특강 등의 문화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 단계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갯벌과 주변 지역 관리보건 법률, 이른바 갯벌법을 전남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등은 올해 1월 시행된 갯벌법은 단순한 보호와 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정됐다며 청정갯벌 명칭을 반영한 청정 수산물 표시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갯벌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로 국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흥을 비롯한 전남 남해안 지역이 아열대 과수 재배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커피, 올리브, 패션프루트 등 현재 시험 재배 작목만도 10여 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표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는 요즘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금산면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한 비닐하우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대표적인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가 붉은 빛깔로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 애플망고 예상 생산량은 3톤가량 됩니다. 특히 상품성을 좌우하는 당도도 15에서 16브릭스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농가들은 올해 애플망고 생산을 통해 2억여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제가 첫 수확을 한 만큼 기분도 좋고 올해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키로당 한 상품이 한 4만 원 정도 가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수익 같고. 고흥 지역에서는 현재 애플망고뿐만 아니라 커피, 올리브, 패션프루트 등 10여 종에 이르는 아열대 작목들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흥이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목 재배에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에 영하로 거의 내려가는 일이 없고 또 재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조량이 연간 2370시간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도 높고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후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열대 작목의 재배 농가 확대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판매망의 구축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고흥의 아열대 작목들이 경쟁력 있는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당시 여수 한화 아쿠아플래넷 수조에 반입됐던 멸종위기 종 흰고래 벨루가가 폐사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래닛은 지난 20일 수조에서 관리하던 벨루가 3마리 중 1마리인 12살 루이가 폐사함에 따라 고래연구센터 등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한화와 해양수산부 측에 남은 벨루가 2마리의 자연방류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을 본격화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관련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청정 이미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와 최우수 숙박업소 등의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 인증을 내리고 사후 인증관리를 통해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형 뉴딜 사업 발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2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총사업비 8조 4,500억 원 규모의 뉴딜 대응 사업 91건을 발굴해 오늘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동북권 지역에서는 산단 대개조 사업과 광양만권 소재 부품 특화단지 사업, 광양만권 CO2 자원화 플랫폼 구축 등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의 핵심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전남도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역의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직접 대출과 관리 등 소액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남 행복드림론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최대 1,000명의 도내 금융소외계층이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공공하수도 중계펌프장 일제 점검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관내 중계펌프장 62곳에 수중펌프 적정 가동 여부와 기계 전기 설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웃장과 아랫장, 터미널 등 상습 침전 구간에 대해서도 하수관로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1,590여 명에게 마스크를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차량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정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산물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6일까지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매실과 단감 농가들의 생산과 유통 실태를 파악해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